네, 오늘은 이제 팩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개들의 팩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형태의 팩이었어. 팩이란 이런 거다라는 식으로 한 가지의 팩만 생각을 해왔을 거예요. 그래서 팩 내에서 개들은 이렇게 행동해 하고서 어떤 전혀 정형적인 개념 규정을 내렸을 거예요. 근데 오늘 그것들을 좀 더 세분해서 들어가서 각각의 환경이나 가축화 정도에 따라서 이 팩 속에 개들의 행동 양태들이 변화한다는 것이 연구에 의해서 비교 행동학 쪽에서 이렇게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원시적인 개의 형태의 팩, 예를 든다면은 아프리카 들개, 그 다음에 약간 인간 주변을 떠도는 개들의 팩, 예를 들면 바라나시의 개들, 그 다음에 반려견으로 키우다가 애들이 사람으로부터 독립해서 떠돌이가 개가 됐을 때의 개네들, 그 다음에 이 떠돌이 개들이 모여서 북한산 같은 데서 어떤 팩을 만들었을 때 개들의 형태, 그 다음에 팩 간의 갈등, 싸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각각 형태의 팩들이 어떤 형태를 어떤 공격성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고 하고요. 그것들은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축화의 단계에 의해서 개들의 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좀 어려운 문제이고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가축화가 왜 그런 행동들을 야기시키는지에 대해서 생리학적으로 볼 거예요. 우리 옛날에 공부했을 때 보면은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세 가지 팩터를 가지고서 정동 상태를 우리 이 표 기억나시죠? 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은 약 네 가지 정도예요. 도파민, 여기서 나온 것처럼 도파민, 세로토닌, 그 다음에 옥시토신, 그 다음에 테스토스테론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과축화 과정에서 후생 유전적으로 변해요. 변해서 각 개들의 행동들의 공격성이나 협력성들을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이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개들의 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로 팩들은 이래. 그래서 팩 속에 있어서의 개들의 행동은 다 이래라고 그냥 정의를 단순하게 정의를 내리면은 오류가 발생해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팩 속에서의 개들의 행태들이 제일 처음 그러면은 인간과 완전히 독립되어서 진화 발전한 아프리카 들개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 아프리카 들개는 여러분들 다큐멘터리에서 보셨을 때 얼룩덜룩한 무늬를 가지고 있고 귀가 동그래요. 한번 아프리카 들개 여기서 영상 한번 찾아볼게요. 유튜브에서. 하이에나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차이를 한번 찾아보세요. 외형상의 차이. 자, 누가 하이에나고 누가 지금 들개일까요?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애가 들개 쪽이고요. 예, 밀리고 있는 쪽이 하이에나예요. 등의 굽은 모습을 보세요. 하이에나는 등이 굽었어요. 들개는 등이 척추가 일자예요. 그 다음에 갈기털이 있으면 하이에나예요. 목 쪽에. 얘네 없으면 들개가 하이에나예요. 그런 외형상의 차이가 있는데 거의 비슷하죠? 예. 자, 이 외형상의 차이를 좀 보여주려고 이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네. 둘은 거의 유사하게 생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늑대하고 또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갈라져서 진화가 된 거예요. 물론 늑대가 조상이지만 아프리카 들개도 늑대에서 옮겨가면서 그 환경에 적용하면서 외형이 변한 거예요. 귀가 커진 이유는 더위에 적응하기 위해서.
귀는 방열판 역할을 하거든요. 모세혈관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피의 온도를 빨리 낮춰가지고, 예, 자동차의 냉각수처럼 이렇게 몸을 회사, 피가 돌면서 체온을 낮춘 역할을 해요. 어? 그래서 아프리카 들깨를 보면은, 굉장히 하이에나랑 비슷한,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의 형태는 아니고 하이에나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 행동 팩 속에서의 행동 양식은 늑대랑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든다면 늑대가 가진 이제 팩의 특성, 무리의 특성은 알파 피메일과 알파 메일만 교배를 해요. 1년에 한 번. 그리고 이 팩은 전부 친척들이에요. 삼촌, 큰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는 없겠다. 어차피 알파 메일만 교배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운이 좋아서 하위 서열에 암컷이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알파 암컷이 물어 죽여요. 새끼들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일 센 서열 1위의 암컷과 수컷만 교배를 해요. 근데 이 습성이 아프리카 들깨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그리고 공동 육아를 해요. 예를 들면 이모가 아니면은 누나가 육아를 같이 해요. 그래가지고 무리가 사냥을 나가면은 보모가 남아가지고 이 아이들을 돌봐줘요. 보통은 어린 암컷, 완전히 성체로 성장하지 않은 또는 성장한 암컷들이니까 언니 누나가 돌봐주는 거예요, 새끼들을. 그리고 아프리카 들깨도 똑같아요. 그리고 규율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 감이 먹을 거 가지고 굉장히 경쟁이 심해요. 먹을 때 접근을 못해요. 아예 서열 높은 애가 먹고 있을 때는 아프리카 들깨도 똑같아요. 그래서 규율이 굉장히 엄격해요. 감이 알파한테 대들지도 못해요. 이런 게 자연 상태의 무리의 규칙.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협력적이에요. 사냥을 할 때 보면은 협력을 되게 잘해요. 몰고 쫓고 하면서 팀워크를 만들어가지고 팀워크가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과 분리된 자연 상태의 개들, 아프리카 들깨, 늑대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 쪽으로 약간 가축화가 됐지만 완전히 가축화가 되지 않은 바라나시의 개들을 이제 제가 관찰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얘네들은 사냥 안 해요. 그 다음에 규칙이 엄격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먹을 거 경쟁이 치열한, 그러니까 먹을 게 충분하지 않는 무리에서는 그 서열이 높은 애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려고 얘네들이 먹이에 대한 점유권을 강하게 주장을 해요. 근데 거꾸로 먹이가 풍부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태여 그것을 주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넘치는데. 그래서 먹을 것에 대한 보호 본능, 점유 본능이 되게 약해져요. 바라나시의 개들을 보면 사람들이 맨날 걔네는 스스로 사냥을 하지 않으니까 고작 사냥하는 게 청소동물로서 갠지스강에 떠내려오는 시체들 뜯어먹는, 거기에는 사람 시체, 개 시체, 그 다음에 소 시체 이런 것도 보면 강가에 가끔 이렇게 떠 있어요. 가서 뜯어먹어요. 닭다리, 개다리 하나 물고서 이렇게 덜렁덜렁하고 좋다고 가는 개도 봤어요. 같은 동족이지만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힌두교라서 고기를 안 먹어요. 그 맨날 갖다 주는 게 카레 비빔밥이야. 얘네들 탄수화물 먹으면 한계가 있는데, 소화력에 탄수화물은 보통 먹은 거 10%밖에 소화 못하거든요. 똥 보면은요, 똥이 이건 육식동물의 똥이 아니에요. 사료 먹인 똥하고 되게 비슷해요. 질어요. 질고 양 많고. 아, 질고 양 많고 사료 먹어서 똑같이나 사료에도 곡물이 많이 들어가 있고. 요즘 곡물, 곡물, 우리는 그레인프리라고 적어놔가지고 사료 성분표를 잡았더니 그레인프리는 맞아. 근데 콩이 들어가, 이런 젠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완전히. 곡물이 몸에 아프다니까 곡물 우린 뺐어요.
근데 콩이 들어가 있어. 이제까지 곡물 사료 먹이라고 했던 것들은 도대체 뭐야?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소비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럼 이제까지 곡물 들어간 사료를 먹였던 거냐? 왜 그레인프리라고 강조를 하지? 곡물이 이건 나빴던 거야? 이제까지 좋다고 니들이 광고했잖아, 사료회사들. 의문을 안 가져. 거기에서 항의도 안 해요. 바보들. 그 쓰레기를 먹이다가 어쨌든 네, 사료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어쨌든 바라나시의 개들은 그래서 사냥을 안 해. 사냥 능력 사냥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도 먹기 싫은 걸 남겨놔요. 밥을 깨작깨작 대다가 그 굶어 죽지 않을 정도면 먹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리고 남겨. 그러니까 먹이가 풍부해요. 언제든지 먹을 수가 있어요. 아침에 청소부 가서 다 또 쓸어가 청소하고 또 아침에 또는 밥 먹다가 사람들이 남은 밥 갖다가 또 애들 갖다 주고 이게 반복이 있어요. 사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얘들은. 그렇지만 아프리카 들깨처럼 강력한 팩을 만들고 있어요. 그 영상에서 제가 올린 영상에 봤듯이 경계선이 명확하게 그어져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그리고 다닥다닥 팩들이 붙어 있어요. 절대로 어떤 선을 넘지 않아요. 이쪽에 개가 딱 한 마리 달려오면 이쪽 팩에서 우르르르 몰려와가지고 짖어요. 예, 여기서 또 행동 각 팩 간의 행동 양태가 달라져요. 아프리카 들깨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팩 애들이 우리 사냥터 영역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물어 죽여요. 근데 바라나시의 개들은 분명히 팩을 가지고서 영역을 평생 동안 벗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가 달려오면은 물어 죽이는 게 아니라 와 몰려 나와서 욕 배틀을 해요. 지지면서 그 공격성이 완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다고 할지라도 치명적인 부위, 목 같은 부위는 안 물어요. 근데 아프리카 들깨는 보통 공격하는 쪽이 목이에요. 목을 물어가지고 목뼈를 부러뜨리던가 늑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은 기도를 물어가지고 질식사를 시켜버려요. 근데 바라나시의 개들은 목 쪽은 절대 물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상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얼굴 쪽은 털 두분두분 얼굴 빠진 털 빠진 흉터들이 되게 많아요. 사진에서 보시다시 내가 보여드렸듯이 왜냐하면은 막 욕하다가 흥분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주둥이를 서로 물고 얼굴 쪽을 물어요. 그러니까 죽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즉 아프리카 들깨와 바라나시 들깨라고 해야 되나? 그 팩, 아프리카 팩과 개들의 팩과 바라나시의 개의 팩은 공격성이 바라나시의 개의 팩들이 선전이 낮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개들 종에서도 이게 가축화가 돼가면서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규명을 했냐면은 벨라예프라고 하는 러시아 사람이 시베리아에서 실버폭스, 은빛 여우를 농장을 만들어요. 그게 굉장히 그 당시에 러시아에서는 돈이 되는 사업이었어요. 왜냐하면 목도리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목도리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육종 사업을 통해가지고, 털이 색깔이 곱게 나오고 단일색으로 얼룩덜룩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길고 부드럽게 나오는 것을 사업하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키웠던 모아서 키웠다고 야생 여우를 잡아가지고 개량을 하려고 키워요 업자들이. 근데 그 당시에 소련에서는 유전학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요. 자본주의 학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유전학자들을 탄압했어요. 그래서 벨라프가 유전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쨌든 실버 시베리아로 가가지고 자기 이사업한다는 명목으로 야생 실버폭스를 잡아가 눈빛 여우를 잡아다가 교배를 시키는데 어떤 기준으로 교배를 시키냐면은 새끼들을 낳잖아요. 처음에 개들을 잡아가지고 여우를 교배를 시켜서 새끼들이 나면 어떤 새끼들은 사람한테 달려오는 새끼가 있고 어떤 새끼는 새끼 요가 아닙니다. 사람 도망가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벨라이프라는 사람은 사람한테 다가오는 새끼들을 따로 분리해요. 분리해서 또 교배를 시켜요. 그럼 그 새끼들 중에서도 또 사람한테
친화적이 달려오는 늑, 새끼 늑대가 있고 도망가는 또 거기서 또 다, 다가오는 애들만 교배를 20대 정도를 계속 시켰더니 변화가 생겼어요. 아니에요. 귀가 처지고 그 다음에 꼬리가 이렇게 아래로 원래 야생여우는 꼬리가 이렇게 아래로 보더콜리처럼 처지거든요. 말려요. 진돗개처럼. 그리고 털 색깔이 블랙앤화이트를 변해요. 겁나 못생겼는데. 예, 예, 예. 그리고 꼬리끝이 보더콜리처럼 흰 수염, 꼭 부분만 흰 수염을 가진 애들이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이 사람한테 친화력은 가진 애들만 계속 교배시켰는데 보더콜리 같은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한 외형적 변화뿐만 아니라 호르몬을 타액을 뽑아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얘들한테는 콜티솔 호르몬의 레벨이 낮아지고 옥시토신 호르몬이 올라간다라는 특징을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듯이 콜티솔 호르몬은 어떤 호르몬이죠?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옥시토신은 행복, 친화력, 기쁨, 즐거움의 호르몬이라고요. 이게 사람한테 친밀한 애들을 20대에 걸쳐서 계속 교배를 시켰더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의 레벨이 낮아지고 친화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올라갔어요. 이거는 단지 인간한테 우호적인 동물들만 교배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생리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생리적 변화라는 것은 친화력이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새로운 사물에 대한 스트레스, 새로운 자극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거죠. 이것은 공격성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완화됐다는 걸 또 의미를 하게 돼요. 즉, 바라나시에 있는 개들을 보면은 야생 들깨는 사람을 피해요. 아프리카 야생 들깨는. 근데 바라나시 개들은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을 공격하는 개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임당했어요. 네, 죽임당했을 거예요. 슬픈 일이지만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제가 자주 다니는 온도카페라고 있어요. 인도인이 운영하는 한국 식당이에요. 그 앞에 패기 하나가 살아요. 식당 앞에. 한 7마리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패기인데 어느 날 그분이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애가 사람을 개가 수컷인데 사람을 문대는 거래. 내가 수컷입니까? 라고 제일 먼저 물어봐. 수컷이래요. 중성 안 돼 있지? 안 돼 있대요. 지금 몇 개월이에요? 8개월, 9개월 된 것 같대요. 근데 그때 사춘기였던 거예요. 사춘기가 된 수컷들은 테스토스테론 이게 레벨이 올라가게 되고 근데 뇌과학적으로는 뇌신경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이 돼요. 가지고 ADHD처럼 행동을 해요. 그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컷의 특징이었는데 얘가 사람도 물었다는 거야. 아이들도. 그래서 그 중에서 그 마을 주민 중에 좀 성격이 못된 사람이 있는데 얘 광견병 걸렸다고 돌로 쳐 죽였대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광견병은 아니에요. 물은 먹어요라고 물었어요. 물을 광견병에 걸리면 물을 두려워해서 물을 못 먹어서 죽어요. 탈수록. 물은 먹는데요. 그러면은 광견병 걸린 애가 아니란 말이죠. 이런 애들은 좀 묶어놓고 어떤 일정 반만 주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이제 안정화되면서 다시 친화력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 일반인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요? 그냥 광견병 걸린 위협적인 존재니까 네. 빨리 아이들 물었다고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물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선택합수로 장용을 하면서 바라나시 개들도 사람을 공격하는 개들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배제를 시켰을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 친화적인 개들만 살아남았고 은빛 늑대의 경우처럼 예, 스트레스 콜티솔 레벨이 낮고 옥시토신 레벨이 높은 애들만 살아남았을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한테는 굉장히 친화력이 높지만 무리 생활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낯선 것에 대해서 외국인이 관광객들이 가도 좋다고 따라다니고 네,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도 무리 생활, 무리의 규칙은 있어요. 보시면은 내가 암컷, 수컷이 한두 마리밖에 없어요. 그것도
아주 어린 새끼거나 다른 수컷은 나이가 아주 많아서 번식 능력이 없는 애들. 그래서 그 무리의 리더는 수컷이에요. 한 놈이 딱 지켜요. 좀 젊은 수컷이에요. 보면은 예, 그런데 무리가 이쪽 무리하고 이쪽 무리하고 싸울 때 보면은 그 수컷이 제일 먼저 앞장을 서서 영역을 지켜요. 암컷으로 구경해요. 근데 아프리카 들깨 같은 경우에는 암컷도 싸움에 동참을 해요. 무조건 동참을 해요. 근데 바라나시의 들깨 그 팩을 보면은 암컷들은 팔짱 끼고 구경하다가 정말 위급하고 그쪽에서 때로 몰려오면 애들도 같이 나서서 싸우기는 해요. 근데 사실 암컷 입장에서는 다른 팩의 수컷이 더 세가지고 우리 수컷을 쫓아냈다. 그러면 자기들한테도 좋은 거예요. 얘네들아 뭐 남편 개념이 없잖아요. 센 수컷의 유전자를 자기가 받으면 자기한테도 더 유리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수컷들끼리 싸우에 어떻게 보면은 센 놈이 와서 약하면 약해. 나는 뭐 당신과 더 강한 자식을 낳고 싶으니까 내 유전자를 또 다음 세대 넘기기 잘 키우기 위해서 이런 관점에서 이런 싸움의 형태도 사실은 달라져요. 즉 협력의 형태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이 약해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인간 쪽에 와서 키우는 개들을 잘 생각해 봅시다. 이제는 바라나시의 개가 아니라 인간한테 와 개가 이제 가축화돼서 한 마리가 딱 내가 입양이 됐어요. 얘는 무리 속에서 자라나는 애가 아니에요. 아 거기 또 재밌는 것들을 상황 중에 하나는 우리 가끔 가다 보면은 다구리 친다라는 표현 있죠. 다구리가 왜 생겼나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 강아지들이 무리 생활을 할 때 태어나가 형제들끼리 막 레슬링을 해요. 장난치고. 근데 그 잘 관찰해보면 재밌는 현상이 발생해요. 어느 한 애가 당해가지고 깨갱갱 되잖아요. 그럼 다른 개들이 달려들어서 지고 있는 애를 같이 때려요. 다구리를 쳐요. 네, 같이 때려요. 이게 개들의 습성, 놀이예요. 근데 걔네들은 뭐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놀이로 달려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건 누가 가르쳐서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사냥감을 사냥하는 본능이에요. 그게 약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구리라고 하는 것들이. 다큐멘터리에서 보셨듯이 늑대나 야생들깨가 사냥감을 한번 딱 물잖아요. 다 개떼처럼 달라. 개떼처럼이야. 늑대 때처럼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물어뜯는 거 보셨죠? 그래서 죽이잖아요. 그게 그 유전자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사냥 본능 중에 일종인데 놀이로 나타나요. 어렸을 때. 그래서 개들이 무리 생활을 할 때 한 애가 깨갱갱 하고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은 다 달려들어서 입질을 해요. 한 입씩 맛을 보려고 그래요.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형상들이 나타나요. 다구리 현상이. 다구리라는 말이 퍼진 거예요. 다구리당은 개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는 조심해야 돼. 근데 어렸을 때 장난이 커서는 그 사냥 스위치가 본능적으로 팍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이성을 잃어요. 유전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생각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본능적 행동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구리당하는 애가 위험에 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공격하는 애들의 꼬리를 땡겨서 빼야 돼요. 그리고 쉽사리 이게 스위치가 오프가 안 돼요. 빼고 나서 한참 기다리셔야 돼요. 얘 상태를 체크하면 얘가 진정됐는지 안 됐는지 놓잖아요. 다시 달려들어서 공격해요. 그래서 잡고서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얘가 너무 흥분했을 때는 뒤에 꼬리가 자기가 물린 줄 알고 공격하려고 뒤를 돌아서 물려고 해요. 그때는 한 발자국 원 스텝 백워드 하세요. 그럼 못 물어요. 그러면 제가 진정이 돼요. 진정. 그때는 놔주면 돼요. 이렇게 팩 내에서의 이런 행동들이 그대로 유전이 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들이 있어요. 가축화되면서. 이런 애들이 이제 인간 속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은 먹을 게 너무 풍부해져요. 막 간식 갖다 바치고 때 되면 하루 세 끼 밥을 주고 나중에는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개들이 사료를 안 먹으려고 하는 거는 밥을 안 먹으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자연에서는.
바라나시의 개들처럼 아주 먹기 싫은 게 많이 쌓여 있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개들이 밥을 안 먹는 것을 입이 짧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오해예요. 개, 입 짧은 개들은 없어요. 환경적으로 너무나 많은 음식을 준 거예요. 그게 은화예요. 입 짧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불가능해요. 자율배식도 어쨌든 좋은 건 아니냐? 자율배식은 진짜 나쁜 거예요. 얘들의 생리학적, 생태학적 습성과는 정반대의 환경을 인간이 강제로 구성해 주는 거예요. 자율급식하는 애들은 먹다가 안 먹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무 풍부하게 공급된 거예요, 먹이가. 그러니 비만이 생기게 되는 거고, 학습의욕이 안 생기게 되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학습의욕이 왜 안 생길까요? 생물은 뭐가 핵심이에요?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이 목적이에요, 생물은. 근데 생존할, 그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 애들이 어떤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행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까요? 동기부여가 없어요. 우리 재벌 자식들 타락하는 거랑 똑같아요. 살아가 일할 이유가 없어요. 집에 재산이 많아가지고. 그럼 뭐 해요? 마약 섹스 하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것도 계속 찾고 그러면서 망가져가는 거예요. 걔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걔를 생각, 걔는 언제 생각해요? 언제 생각할까요? 배고플 때 생각하는 거예요. 사냥 나가기 위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사냥 성공률을 높일 것인지 연구하고 그게 움직이게 하는, 생각하게 하는 동인이 모티베이션이 된다고요. 근데 그걸 제거해버렸어요. 재벌 이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바보가 돼요, 걔들이. 그리고 조그만 것에도 못 참고 배고픔을 못 참어. 그 배고픔을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키워진 게 아니에요. 근데 배고픔도 못 참고 아무것도 참을 필요가 없어, 얘네 그냥. 그러다가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럼 뭐야, 이게? 짖어요. 흥분해요. 물어요, 심지어는. 마음에 안 들면은 빡쳐가지고. 그런 개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섭생, 식습관을 통해가지고. 여기 맨날 오는 개들 중에서 우리에게는 입이 짜서 밥 안 먹어요, 그런 경우. 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속으로 웃어요, 저는. 피식하고서. 그래? 네가 안 먹나 보자. 용선이도 처음에 햄을 뱉어. 니들이 안 먹나 보자 그래요. 예, 일주일, 이주일 지나면 허겁지겁 먹기 시작해요. 결핍 상태가 없었던 거예요. 결핍 상태는 나쁜 게 아니에요. 결핍은 생물이 그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모티베이션이 돼, 동기가 돼요. 동기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결핍 상태를 만들기도 해야 돼요. 개를 영리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근데 여기까지 왔지 또? 여기가? 그래서 이제 집에서 키우는 개들. 예. 집으로 키우는 개들이 입양되면서 인간과 살게 되면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결핍 상태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 상태가 사라진 개들은 문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자란. 그러면 팩도 아예 이루어진 게 아니네요. 그렇죠. 가정에서. 굉장히 약해져요. 계속 퍼핀. 그래서 떠돌이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떠돌이개는 혼자 다니는 개들, 유럽 쪽에서 주로 나타나고 우리 유기견이라고 하는 그런 또치 같은 개들, 그레 같은 개들, 혼자서 돌아다녀요. 사람 손에서 한번 길러졌던 애들은 무리를 형성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혼자 떠 무리를 형성하지 않고 혼자 떠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에 대한 개념도 상당히 약해지고 규칙도 없고. 그렇지만 또 무리를 이루는 떠돌이개는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걔네는 규칙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떠돌이 혼자 론리 울프라고 그러거든요. 혼자 떠돌이 다니는 개들이나 늑대들, 얘들보다는 무리를 생활하면 규칙을 만들고 영역이라는 것들 자기들이 형성을 하고. 그렇지만 다른 또 떠돌이개, 북한산의 개들 생각해봅시다. 다른 애들하고 영역 싸움 하면서도 죽이지는 않아요. 아프리카 들개처럼, 늑대처럼.
짓는 걸로 경쟁을 하고 이기는 쪽은 쪽수가 많은 쪽이 이겨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네. 서로 죽이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떠돌이가 무리를 지은 개들과 떠돌이계의 특징이에요. 떠돌이계는 우리 속으로 합류하려고 하지 않고 독립적인 행동들을 해요. 독립적으로 먹이를 구하러 다니고. 그리고 협력도에서 봤을 때는 협력도가 가장 높은 무리는 아프리카 들개고 그 다음에 협력도가 제일 낮은 애는 떠돌이계예요. 협력하지 않아요. 다른 개들이. 그 다음에 조금 중간 상태가 바라나시의 팩이나 아니면은 지금 유기견인들이 모여서 또 형성한 예, 북한산의 개들 그런 애들의 형태예요. 이렇게 개들마다 어떠한 자연 환경 속에서 어떠한 팩을 이루고 산냐에 따라서 행동 패턴이나 이런 생리적 생리 호르몬들이 다르게 발현이 되면서 공격성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는 이래요. 원래 이래요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오류가 큰 거예요. 어떤 개들이 그런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지 않으면은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근데 선생님 저는 용순이가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길에서 만나는 개들 중에 어느 정도 이제 세 보이는 애들한테 공격적인 게 저는 자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내 구역으로 정한 나는 이제 용순이는 찬이와 엄마와 우리는 한 팩이고 여기 이제 우리 구역이다라고 존인이 이제 규정을 해놨는데 다른 무리가 이제 들어왔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용순이가 공격적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봤거든요. 그 가설을 검증해 보려면은 맨날 다니던 길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것을 영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미 인간한테 입양이 된 개들은 영역을 외부 쪽에다가 설정을 할 환경은 아니에요. 왜냐면 집안은 돼요. 집은 자기 영역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외부까지 왜냐하면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냄새들이 오줌 냄새들이 있고 교차하고 있거든요. 다른 개들이랑. 그러니까 그러한 공간은 영역 주장을 하기가 애매해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다방 같은 카페 같은 곳이에요. 누구나 와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영역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용순이가 영역을 강하게 주장하는 개도 아니에요. 왜? 중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애고. 아, 여자애고. 예. 여자들은 영역에 영역 주장을 안 해요. 거의.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암컷은 영역 주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숫겟은 왜 영역 주장을 하게 되죠? 자기 암컷들을 자기가 소유하려면 영역이 있어야 돼. 재산 없는 놈한테 가겠어요? 여자가? 거짓 빈털터리한테? 자기 성향 영역이 있고 그 속에서 그 속에 들어오는 암컷들을 자기가 교배를 해가지고 새끼를 퍼뜨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컷들은 주장해. 고양이도 똑같아요. 싸움하는 고양이는 수컷들이에요. 영역 싸움하는 고양이들. 암컷들은 이쪽에 가든 저쪽에 가든 수컷들은 다 반겨요. 땡큐 어서 오세요. 내 유전자 받으러 왔어. 들어와. 암컷들은 자유롭게 영역 구분 없이 돌아다녀요. 개도 마찬가지예요. 바라나시 개들 팩을 잘 관찰해 보면은 암컷이 들어오는 건 허용해요. 새끼하고 암컷이 들어오는 건 어느 정도 허용을 해요. 근데 수컷이 오면은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성이 지금도 개들한테 남아 있어요. 수컷들끼리 준성하는 수컷들끼리 만나잖아. 싸움할 확률이 50%가 넘어가요. 둘이서 붙을 확률이. 수컷 냄새가 나요. 수컷 한 개하고 안 한 개하고 여러분들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인간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수컷은 중성화하는 수컷은 강한 찌린 냄새한 게 나요. 이제 용순이가 털어버리겠다고 저 멀리서부터 이제 막 약간 세우면서 네. 약간 저 새끼 털다 약간 이런 딱 포즈 취한 개들 보면은 다 거의 진도 리트리버 막 이런 큰 남자개요. 네. 네. 그 크기에 대한 어떤 개들이 이제 덩치가 크면은 위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동물들이 털을 세워요? 나 몸집 커 보이려고 그러는 허세 부리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거꾸로 몸집이 크면 클수록 얘들은 위압감을 줄 수 있고 위압감을 받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지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덩치 큰 애한테 어느 정도 얘네들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크기까지는 내가 허용할 수 있어. 근데 이 정도 크기 넘어가면 내가 위압감을 느껴가지고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거죠. 방어적 행동. 공격성은 아닐 거예요. 용순이는 공격적 행동, 공격성을 보이지는 않아요. 아니, 용순이는 진짜 다를 때 있어요. 진짜 그 제가 예전에 네. 저기 옛날에 모르고 애견 놀이터 갔을 때 이제 용순이가 저쪽에서 이제 진돗개가 들어오니까는 갑자기 딱 낮은 포복 하면서 딱 앉아있다가 달려가서 그냥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물론 뭐 제 지금 보면은 이런 건 아니었는데 엄마가 있을 때랑 내가 있을 때랑 달라요, 애들이.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프로텍션 행동일 수도 있어, 보호 행동일 수도 있어요. 우리 패밀리 또 팩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한 행동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사실은 제지를 하고 리더가 그 행동 모든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팩과 팩끼리 부딪힐 때 앞장서는 거는 수컷 리더라고 그랬죠. 우리의 그 역할을 해주면은 다른 애들은 뒤에서 암컷들은 팔짱 끼고 갈까 말까 하듯이 이제 그 상태로 물러나는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냥 팩 구성원이 돼 있을 경우에는 얘가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줄을 잡고 내가 산책을 나갔을 때랑 엄마가 산책을 나갔을 때랑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딱 그래 보면은 그렇게 큰 개랑 딱 마주치면 용순이 일단 딱 엎드려서 이제 뛰쳐나갈 준비하고 찬이 옆에서 야야야야야야 이러고 있고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기다려 저게 지날 때 기다려 결국은 견주를 지금 신뢰를 못하는 상황이고 나가면은 애들이 자기가 대응해야 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주도권이 넘어간 거죠. 용순이한테 강한 수컷이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수컷인지 암컷인지는 구분 못해요. 그냥 수컷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수컷처럼 내가 행동하면 돼요. 진중하게. 근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쟤들이 주도권을 갖고 운영동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빡쳐가지고 그게가 이제 막 그게도 이제 저희게 뭐 흥분해가지고 서로 이제 시간을 막 예. 뛰쳐가서 시너지가 나오는 그 거예요. 그 위에 막 다시 또 막히는 예. 거예요. 에스컬레이션이 계속되는 거예요. 행동의 에스컬레이션이 서로 간에 어디 함뜩가 예. 함뜩가 계속 이러는 거예요. 똥서리네랑 예. 뭐 다른 곰이랑 그래는 그런 거 안 하나 보네요. 똥이는 그냥 짖기만 해요. 그건 무서워. 그러니까 개들 견종에 따라서 이게 또 그런 경계성이나 프로텍션 행동들이 약화된 애들도 있어요. 네. 또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 그것들 키워주는 경우도 있어요. 견종에 따라서 이 행동 특성들이 차이가 나게 되고 그 다음에 교육 어렸을 때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났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게 세지는 애들이 있고 약해지는 경우도 있고.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예, 집안의 규칙들을 만들고 리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가 없을 경우에는 얘들은 심리가 흔들리고 이상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걔들을 막 때리고 혼내고 그런 게 리더가 아니에요. 안정되게 만들어 나가고 규칙을 세워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바라나식 애들이 강아지 때부터 크는 과정들을 쓱 보면 많이 혼나요. 주둥이 많이 물려요. 어른들한테, 어른계 애들한테 막 까불다가 해철 모르고 막 까불어요. 근데 인간들은 그것들을 제지를 못해요. 어느 시점에서 제지를 해야 될지 어떻게 제지할지를 모르다 보니까 예, 그걸 허용을 하게 되고 얘는 그런 환경 속에 교육받은 애들은 커서도 그 행동이 이제는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몇 번 이렇게 깝죽대다가 도를 선을 넘어가지 규칙을 무리 규칙을 딱 넘어서는 순간 너무 심하다 그러면 어른개들이 와서 제지시키거든요. 깨갱 막 소리 나요. 알았다고요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그러면서 한두 번 하게 되면 절대로 이제 그 행동을 안 해. 그렇게 학습을 시키는데 인간들은 그런 교육도 안 시키고 하다가 문제 행동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결국은 다 인간의 책임이고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개를 애완 말로는 반려견이라고 하면서 애완견처럼 취급을 해요. 반려견한테 왜 학교를 안 보내요? 애를 낳았으면 학교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본인의 학교에 다녀서 공부하든지 걔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키우다가 걔들의 언어를 모르고 걔들의 습성 모르면서 교육 방법도 모르고 걔들이 계속 못된 행동 심리를 배우고 형성되고 하다가 커서 이제 문제 행동을 하면 훈련시키러 보내요. 훈련 안 받아서 그렇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훈련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걔들이 마음이 편해질까요? 걔들이 진짜?
그 행동만 안 하게 됐지 마음속에는 억눌린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남아있을 거라고요. 회사생활을 하면서도 강력한 팀장 밑에 있는 게 마음이 편하죠. 아니, 내가 결정 안 하면 되게 편해요. 팀장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근데 우유부단한 팀장 밑에 있으면은 내가 그걸 결정을 해야 되고 막 머리 써가지고 해야 되고 올리면 이래 어쩔 때는 오케이 하고 어쩔 때는 하면은 내가 불안해지는 거죠. 심리가 회사 생활이 힘들어지는 것도 맞아요. 강력한 리더 밑에 있는 게 편해요. 걔들은 예, 이렇게 각 팩의 상태, 먹이의 상태, 가축화의 정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걔들의 행동 심리는 변하고 팩에 대한 충성도, 협력심 이런 것들도 변해요. 그래서 걔는 이렇다, 걔는 팩에서 뭐 이렇게 행동해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걸러서 들어야 되고 평가도 달라져야 돼. 가정의 팩과 들깨의 팩과 예. 아프리카 야생들깨의 팩과 바라나치의 팩에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가정에서의 팩은 굉장히 약화된 완화된 형태의 팩이기 때문에 예, 물론 이렇게처럼 엄격하게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알파독 이론 예전에 그 훈련사들이 강압적 훈련사들이라 훈련소에서 했던 그 알파독 이론이 틀렸던 이유는 가정견 쪽하의 팩의 그 밀접도 규칙도하고 야생의 그거하고는 다른데 야생의 것을 그대로 가정견 쪽에다가 적용을 하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그렇네요. 예. 가정견인데도 저희 집은 용순이가리기도 그러니까. 예.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하고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인자하면서도 단호한 리더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게 노력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뻐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뻐해줄 때는 이뻐해줘. 저 개들 막 만지잖아요. 아침 영상 보시면 애들이 와가지고 만져주잖아. 이 패팅해주고 그때는 그때고 또 이런 거 할 때는 그 외 시간에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공과사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경험해보니까 사람이 바쁘면 돼요. 너무 바쁘면 개 많이 막 갈 시간이 없고 근데 그게 예, 예. 똥은 좀 빨리 싸고 맞아요. 그게 무관심도 내가 교육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줄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전에 비해서. 달라졌다고 합리화하는 게 아닐까? 너무 요즘에 개 만져줄 시간이 없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없었을 때는 개하고 계속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할 일이 없을 경우는 개를 주물럭거린다고요. 떡을 계속 주물럭거리면 어떻게 돼요? 개떡이 되죠. 그러니까 너무 이뻐할 때는 이뻐해 주시고 본인의 일할 때는 정말 차갑고 냉정할 정도로 일에만 집중하세요. 집안일에서만. 그러면 개들도 차분해져. 모두 체인지를 할 수 있는 개가 돼요. 인내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계속 쨍쨍거리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크레이 발광 연이 일주일 만에 이제 크레이트 안에서는 여기서는 발광 안 해요. 차분하게 있어요. 집에 어저께 가서 발광했대. 네, 그럴 네. 줄 알았어.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이게 훈련 문제일까요? 아닌 거예요. 그 환경 익숙한 환경에서 그런 행동을 했었어요 이제까지. 근데 여기서는 새로운 환경이니까 처음에 그걸 하다가 소용이 없으니까 안 하게 됐던 거. 이제 집에가 살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또 익숙한 환경이니까 그게 스위치가 켜지면서 내 쪽 회로가 깨르면서 거기서 똑같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처럼 반응 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 견주가 인내심이 꼭 인내심이 있어야 걔도 그래서 인내심이 생겨요. 근데 더 빨리 완화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미 한번 예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운 것 걔들 바보 아니에요. 배운 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게 훈련의 개념이에요. 근데 배운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게 교육의 관점이에요. 개들처럼 이기적인 존재는 없죠. 네. 그래서 우리 학교 좋은 학원 다니면 다 서울대 들어가나요? 배운 대로 하나요? 배우지도 않고 배운 대로 안 하고 다 눈치 봐가지고 우리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 없을 때는 침 뱉다가도 사람들 많은 대중공간에서 안 뱉잖아요. 침 안 뱉어요? 아이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게 훈련의 문제인가요? 아니 걔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미 학습하면 학습한 적이 있으니까 여기서랑 똑같이 대응을 해주게 되면은 환경 설정 해주게 되면 얘는 금방 다시 학습한 것을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관점이에요. 훈련은 무조건 안 해야 돼. 여기건 집이건 어디건 간에 그건 억누르는 거. 개의 자율성, 자유지라고 해야 될까? 선택권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훈련 받은 대로 그냥 행동하게 하는. 생각하지 마. 네. 보도 플랜들 중에 약간 눈 텅 빈 애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훈련되고 입력만 되면 예. 그걸 우리는 노이즈라고 얘기를 해요. 머리가 좋은 견점일수록 가르치면 빨리 배우는 건 사실인데 다른 행동을 못하게 돼요. 그 행동만 해요. 바보죠. 일종의 그냥 되게 로봇처럼 네, 로봇처럼 로봇개를 만들어버리면 로봇개 키우지 왜 똥도 안 싸는 로봇개 키우지 밥 안 챙겨줘도 되는 왜 생물을 키워요 그럴 건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